쓰고 이렇게 깨끗이 문질러가야 씻어야 돼요. 그래야 속에 잔 털에 붙어있는 미세먼지가 깨끗이 씻어질 수 있습니다. 쌀가루 넣고 숯 버무리고 초간장을 씹습니다. 지금 몇 번째 해먹는데 너무 맛있어서 간식을 찍어 올려주세요. 이렇게 문대서 씻어요. 조금 더러운 물을 세 번까지는 문질러 씻고 그다음부터는 헹궈주세요.
소금은 그냥 굵은 소금 있죠? 그런 소금인데 저는 소금을 씁니다. 잘 쪄졌어요. 여기서 이렇게 전 이걸 또 절거통에 찌잖아요. 그러면 쑥개떡이 되는 거예요. 쑥개떡이 되는 거고 이대로 먹으면 그냥 쑥 버무리 떡이 되는 거예요. 맛있죠. 너무 맛있게 잘 돼서 간도 딱 맞고 와 이거 지금 매번 해먹는데 매번 맛있어요. 그래서 맛있어.